또 이어서 16번 들어가죠.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상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이 1번은 우리 기본서 247페이지 있는데 이 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 감정평가업자, 업자란 말 치워버리고 용어가 개정됐으니까 법인 등이 그래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토지평가협의의 심의 거기다 줄 것이고 환지 방식에 의해 조성된 토지 평가 시에만 적용.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토지 평가 협의의 심의 거쳐서 최종으로 이 가격, 토지 가격을 결정할 때는 환지 방식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평가를 할 때만 적용되지 수용 사용 방식 때는 토지 평가 협의의 심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으로서 수용생방식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가격이 결정난다는 것. 그래서 1번은 수용생방식의 도시발사과 무관하기 때문에 1번이 답으로서 틀린다. 그래 이 16번 제목 설문 보면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발사업 시행했다 딱 줄 것이고 밑에다가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조성 토지의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감정 가격. 자, 그래서 1번 답이고요.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따른 환지계획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인데요. 2번의 포인트 잡읍시다. 환지계획의 기준 그따 줄 거예요.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의 기준에 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죠? 그래,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만든 것,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틀린 것입니다. 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행자가 그 말 줘버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렇게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부분 나오는데 이것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한 명령인 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령 일단 국토교통부가 나와야 돼요. 기준 나오면 누가 정하는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그래서 시행자가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특히 4번 지문 하나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따 줄 것이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다? 그때 도시개발조합 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네들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또는 토지소자로 바꿔쳐가지고 그대로 구성해도 그 지문은 맞다. 그래 조합인 시행자가 토지소자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인가 받아야 확정되는데 인가권자는 바로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다 라는 거. 그러나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었다면
인가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18번 이것은 기본서 264페이지 있는데요. 환지처분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별도로 265페이지 있는 건데 자,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 조성된 토지 중 채비지가 나오고요. 보류지 나오죠. 이때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채비는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비를 취한 나머지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할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은 정확하게 잘 정리해두셔야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공고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을 다음 날에 꼭 아시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을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환지 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채비용도로 지정했던 토지 경우 시행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게 이미 처분해버렸다. 그 처분된 그 채비단 소유권은 그걸 매입한 자가 그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좀 265페이지에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19번. 이 내용은 기본서 282부터 285쪽에 있는 내용인데 국토의 이 도심의 주관경축법상 용어청이가 법에 11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11개 중 꼭 한 문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정비기반설. 이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할 기반설을 정비기반설 하는데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그 종류를 잘 짝짓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자고 그랬죠. 놀, 마, 작, 새, 집, 구경, 타카수. 이렇게. 그리고 이 공동이용시설하고 정비기반설 꼭 비교해 둬야 되는데 정비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공용 주차장, 그다음에 국토개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공동구, 국토개법상, 그다음에 광장, 공공공지, 하천, 그 다음에 가스 공업시설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최소한도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1번 틀렸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리강, 공동작업장 여기다 줄 것이 이것은 공동이용시설이죠. 공동시설은 놀마작새집, 구경, 타카수, 놀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하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20번. 이것은 293페이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하는 지역.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위반하신 지역은 거기 지문 2번부터 5번까지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어느 지역에 지금 철거민을 50호 이상 이렇게 이주시켜 놨어요. 여기서 이걸 딱 뜯어서 다시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 위반할 수 있는 사업의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 주거환경 개선사하고 재개발사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은 여기서 위반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1번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의 규모로 지금 이주되어서 정착해 있는 지역이 있다. 여기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2번, 3번, 4번, 5번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 내용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정비법령상 정비구역 해지 사유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적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도 있고요. 임의적으로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도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도 있죠. 자, 그 중에 4번이 맞는데요.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죠. 그때 그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 곳이 있다면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 있습니다. 만약 5년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자면 바로 사업 지원 후 간주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5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은 재건축 사업 관련인데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못해요. 바로 재건축 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해 나와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에 먼저 추진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추진에게 승인받고 승인 따르면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그리고 인가 따르면 또 등기에서 조합 만들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 그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이의 진행되자면 사업 지원 후 간주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그 추진회, 이 추진회는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공공지원 사업 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관의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설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아서 조합만들어 사업하죠. 그때 절차를 잘 좀 짝짓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지문 보면 이 재건축 사업을 지금 조합이 하려고 돼 있다. 그럴 때 이 정비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추인을 만들어서 시정 군수 등한테 승인 신청을 하게 될 때 몇 년 해야 되냐? 2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틀렸고 2년, 2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제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번. 만약 이 승인이 떨어졌다면 추인회 측에서 몇 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시장, 군수 등에게 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인가신용도 2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 3번을 보세요. 3번은 1년이 틀렸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은 2년 이내 해야 돼요. 취임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2년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에 1년을 2인으로 수정하시고. 그런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사업하자라고 정비구역을 지정 곳이 해놨는데 이 추진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장 군수등의 지원하에 공공지원사업을 진행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때는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직접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3년에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 3년에 시작하자면 사업지원을 간주해서 해제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2년이 틀렸습니다. 3년. 자, 5번. 이 5번 보면 조합설립추진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이 있다. 이 조합설립추진회가 구성된 장소. 조합설립추진회가 구성됐다. 여기에서 추진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구성되어졌는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가 우리 사업하지 맙시다 라고 지금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싶어요. 지정권자에. 그때 요청서를 내게 될 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소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냐. 토지등록소 가반수의 동의서를 전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정권자가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100분의 20을 지우고 100분의 20을 지우시고 가반수의 동의로 그래야 돼요. 100분의 20이 그 말을 지워버리고 가반수의 동의로 토지등록소 가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그때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기본서 299페이지입니다. 자, 만약 추인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토지등록소유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서 정비서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받으면 지정권자는 해제를 할 수도 있다. 22번 들어갑니다. 이 재개발 사업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가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이다. 거기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 경우 바로 관리처분 인가에 따라 줄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 후에 그 해당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양수할 때 양수에 떴다 하셔서 이때 양수는 그 물건을 돈 주고 샀다 매매 공짜로 넘겨받았다 증여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합니다. 그래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상속이라든가 또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한테 그 물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건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양수한 자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잘 이거 구체화시켜서 좀 알았어요. 이때 양수라고 하는 것은 매매 증여를 내포한다. 그따 써놓으시고 그래서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이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재개발 대상인 건축물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한테 넘겨받았다 라고 하면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원이 된다는 것. 잘 비교해서 이해해 두시고요. 5번 지문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 수정해서 좀 잘 정리해 두십시오. 이 내용은 314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2번에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졌다. 여기서
재개발 사업한다. 아니면 주거환경 개사업한다. 그때 토지동수자라고 하는 뜻은 누구누구를 다 포함하는 용어냐? 정비와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사, 그 지상권자까지를 다 포함한다. 그런데 이 정비국을 지정하게 되는 이 장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졌다면 토지동수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유자를 말하지 나대지소유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 지상권자, 뭐 임차권자 얘네들은 절대 토지동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정리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2번 지문은 재개발 사업은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하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둘, 이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그래, 관리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공급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죠. 그러나 혼용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시행 방식이 인가받은 관리청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봉시설,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환지 공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해 나갈 수 있는 용도적은 준 주거적과 상업적일 때만 허용되고 이때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만 허용된다. 이런 것들 여러 번 했죠. 다시 한번 새겨두시고 3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파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동수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돼요. 재개발 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다른 재건축 사업은 안 돼요. 주거환경 사업도 안 돼요. 그러나 재개발 사업만 토지동수자가 직접 그 사업의 시행자로 나와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 내 토지동수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토지동수자가 직접 그 사업 시행자 되어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을 보면은, 자, 재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번은 재개발 사업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으로 수정하십시오. 재개발 그 말 주시고 재건축. 그래,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받았다. 그러면 인가받게 되면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의 건축 및 그 토지당 가격이 확정됩니다. 종전가가. 그래하게 됨으로써 그 조합 설립할 때 동의하지 않았던 친구들 마음이 편해서 동원시로 기울 수 있어가지고 조합이 되면 분양받아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요. 우리 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생에는 사업생과 고시가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30인에 아까 동의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동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해답할 것을 촉구해 나가도록 법에서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만 적용하고 있어요. 그때 해답 거기 똥나무 쳐보세요. 4번에 마지막에 해답할 것을 서면 촉구한다 할 때 해답했다 똥나무 쳐가지고 해답은 몇 개월 내에 하도록 촉구할까요? 해답이 두 자죠. 그러니까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답 주세요. 동의할 건가 말 건가 해답 좀 해주세요라고 촉구를 하게 되죠. 그래 2개월 이내에 해답할 걸 촉구하도록 서면 보내는데 이 서면까지 보낼 것만 그 반대파가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2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 간주합니다. 반대한 걸로 확정해버리죠. 그래 이제 2개월 이내에 아무 말 없었다 그러면 반대한 걸로 확정해서 그 친구 거 2개월 내 2개월 지났다 그러면 그 2개월 지나고 나서 2개월 내에 바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무슨 사업 할 때 맞추게 하는가? 재건축. 자, 23번 이제 금방 그 내용은 이 내용은 344페이지 기본서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기본서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있는데 정비법상 조합이다 틀린 것.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 틀렸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이사가 아니라 감사. 중요하고 내용은 쉽죠. 감사. 또 이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 소송을 할 때도 역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래 틀렸고요.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시고 특히 5번 질문 하나 볼까요. 5번 보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인 이사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시니까 대원으로 간주되어서 대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도 하나 볼까요. 2번 보면 조합에 두는 이사수, 이 조합에 두는 이사수는 그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록소유자가 100명 이하냐 100명을 초과하느냐. 100명 이하면 3명 이상 두면 되고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정비법상 관리청계 틀린 건데요. 자, 답은 2번이죠. 2번이 왜 틀렸냐.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10년이 아니라 5년. 이것은 우리 기본서 327페이지 있는데요. 이 투기과유로 지정된 장소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됐네요. 투기과유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청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는 분양 대상자 산정일부터 5년 이내는 투기관리에서 분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이지 10년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외해도 있죠. 외해적으로 상속과 거기다 다만 다만 상속 이혼 결혼으로 조합은 자격을 취득한 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분양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받아갈 수가 있다. 자, 그때 세 가지 상속,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목적 가지고 이런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네들은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특이 관리청계에도 분양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건축법령상, 건축법령상 이 시설군이 9개 시설군이 있는데요.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9개 시설군과 그에 따른 29개 용도군이 있죠. 이것의 내용 옳게 연결한 것. 이 파트를 잘 정리하면 그 용도 변경에서 문제가 나올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 9가지 시설군과 그에 따른 용도군표를 좀 달달달 외우셔라 그랬죠. 그 내용은 우리 기본서 368쪽에 있습니다. 그래 9가지 시설군 자산 전문 연교 건주구 그래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동 시설군 전기통시설군 문화 및 집회설군 영업동 시설군 교육복지설군 근린생활설군
주건물 설군, 그 밖의 설군, 이거 있죠. 자, 이때 이 각각의 시설군에 속하는 그 용도, 이건 자동차 관리시설 암기할 때 자자 그랬죠. 산업등시설군에는 산, 운창, 공, 위, 참여장 그랬죠. 그래, 산업등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리시설, 묘지 관리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그 다음에 천방발,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방송통신시설과 발전시설이 있다 그랬고,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문문, 종이칸, 그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시설이 있다 그랬고, 영업동시설군에는 영판운수, 제2종, 근생종, 다종, 생활설만 올라왔는데요. 그래, 영, 판, 눈, 숙, 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영업 등 시설군은 판매설, 운동시설, 숙박설 있다. 교육, 복지설군은 교, 은호수, 야, 교육 시설, 교육 용기설, 의료설, 노후자설, 수련설, 야영시설 있다. 근린생활설은 근근일리. 다만 다종생활설은 죄. 그래,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있다. 그 다음에 주거무서거는 주추, 업무, 교군. 주거무서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태, 업무시설, 교정, 군사시설 있다. 그동, 그 밖의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리시설 있다. 이렇게 좀 암기하시고, 이렇게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가면서 용도할 때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정수구청 허가받아야 되고,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간다.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내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했지만,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의무는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368페이지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해서 통과하죠. 26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왜 틀렸는가?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태, 이 건축법상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지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건축화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때 원칙은 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가지고 그 서류 내서 허가를 신청해 허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외적으로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 이 땅 주인은 저 A라는 사람이에요. 땅값이 100억입니다. 그래, 일단 A하고 매매계약,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 일단 주고, 야, 90억은 다음에 내가 건축가 받고 나서 잔금 줄 테니까 그때 수익권 이전계 해서 나한테 연결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서 계약금 10억 주고 나서 애한테 야, 사용 승낙서 하나 써주라.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허가시하면 허가 받아서 건축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태 건축을 한다. 분양 목적. 분양 목적에 공동태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분양 목적. 그러면 갑둥이가 건축가 신청 사과받아 건축해서 사용할 때 지가 사용할 분양한다 이거 아닙니까? 분양을 하겠다. 여러분이 이걸 분양받으면 대지 없는 건축만 주택만 분양받으면 그 주택으로서 불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태를 건축하려고 건축화를 신청하려면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는 허가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할 때 하거나 싹 줘버려요. 하거나부터 끝까지 줘버리고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맞네요. 특히 1번 지문을 좀 볼 것 같으면 이 허가권자는 마지막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 그것도 체크.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에다 줄 것이고 이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초고층 건축물. 둘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2호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겁니다. 이것을 바로 건축허가 내주려는 허가권자께서는 미리 그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6번 보면 허가권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다. 50층 이상은 여기에 해당하죠. 초고층 건축. 초고층 건축 뜻은 아셔야 되죠.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을 하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꼭 수치 알아두시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4번도 수치 중요합니다. 5번 이 5번 보면 건축물 대장을 적게 해야 한다 할 때 건축물 대장에 따라 떠나십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적어서 여러 가지 그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적어서 보관하게 된 자가 법적으로 그 건축물을 소지하게 되는 장소가 저 세종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이 제주도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가 그 다음에 팔도대 시면 시장이 군이면 군수가 서울특별시 육대공학시에서는 자치구청장 또 군수 얘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적어서 보관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육대공학시에서 이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바로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나서 바로 건축물 대장의 그 내용의 것들을 적도록 얘네들한테 시켜야 이거 건축물 대장 적어서 보관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얘네들 건축물 대장 개설해서 등록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맞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건축물이 저기 인천광역시 옹진구 광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땅에서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군수한테 광역시장은 그리고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치구청장한테 그 말입니다. 그네들한테 달려서 건축물 대장에 적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이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건축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인데 왜 틀렸냐. 이 특별시가 광역시가 아닌 시 그러면 이 시가 어디냐. 팔도 돼 있는 시죠. 팔도 돼 있는. 그때 이 팔도 내에서는요. 자, 이 팔도가 이렇게 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팔도가 있다. 팔도 내에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이 있죠. 이때
시에선 시장만, 군에선 군수만 건축상 건축허가권자 되고 도지사는 절대 건축허가권자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시에서는 시장만 허가권자 있죠. 8도 되어 있는 시. 그래서 5번 그 도의사 나오는데 도의사가 틀린 것입니다. 그걸 정리해 보죠. 3번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의사의 허가를 받는 틀렸죠. 도의사를 지워버리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돼.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385페이지 있습니다. 이때 이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에 불과하죠. 이때 이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건축가 신청받았는데 그 건이 아주 큰 건이다. 21층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평부터 이상이다. 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평부터 이상의 증축권의 허가성을 받았다. 그때 시장 군수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야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이 되죠. 그래서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지 허가권자는 아니다.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을 승인 대상은 이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창고라든가 공장은 시장군수가 그냥 건축허가권을 단도로 행사해서 처리하지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건 아니다. 이건 승인 대상 아니다. 이거 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이 도의사가 시군에 있다가 바로 자기한테 승인을 받도록 지정 공간 구역이 있습니다. 그때 주관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관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구역이라면 유락사라고 숙박사는 규모와 없이 시장수 승인을 도의사한테 받아야 되고요. 이 도의사가 시군에 있는 땅 중 주관경이 아니고 교관경이 아닌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해서 지정 공간 구역일 때는 바로 다섯 개가 도사한테 사전 승인 받을 대상이 되는데요. 유숙 011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유락설, 숙박설, 공동태, 제2종 근린생활설 중 일반 흑점만, 업무설 중 일반 흑점만, 그것도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천 평 이상인 것들은 도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전 승인 대상을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있습니다. 28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도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인데요. 왜 3번이 틀렸냐.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필로티 구조로 설치했다면 그 공간의 면적도 공개공지 확보 면적으로 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410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했습니다. 29번 이 건축법령상 바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명 틀린 거 이것은 419페이지부터 433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면 마지막에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내진 능력,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걸 내진 능력이라 하는데 내진 능력을 공개할 대상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입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요, 그걸 설계하는 설계자는 구조 안전을 확인하면서 설계해서 건축주에게 주고요. 설계 도면을, 도서를. 이때 건축주가 그 설계 도서 받아가지고 허가권자한테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받았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한다 그러면 공사에 착공할 때 착공신고서를 허가권에 내야 되는데 착공신고 내려면은 설계했던 설계자한테 가서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서 처음부터 내야 되죠. 그게 바로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인데 그게 층수가 20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런데 나무로 된 목구조 건축물은 다르죠.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일 때부터 그리고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은 500종부터 이상일 때부터. 500종부터 이상. 그래, 목구조건 축물은 3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500종부터 이상일 때 바로 내설계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하면 그 목구조건 축물인데, 2층이면서 연면적 500종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내설계할 필요도 없고, 내진 능력을 공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4보면 연면적 200종부터짜리인 목구조건 축물을 건축하고자 한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한다. 틀렸죠? 내진능력을 공개할 대상은 아닙니다. 목구조건 축물은 연면적 얼마 이상일 때 500종부터 이상일 때만 내진능력을 의무로 공개하게 되죠.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419페이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30번. 이것은 우리 기본서 446페이지 있는데 건축협정 틀린 그림이 되어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이 건축협정 체결자 그리고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했다. 포인트.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확보해서 폐지 인가권자한테 인가신청서 폐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가반수죠. 그래서 전원의 그 말 틀렸습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말 틀렸고, 전원 지워버리고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2번 지문하고 비교. 이 소유자 등은 애당초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얼마의 합의로 체결하면 되냐? 전원 합의. 그렇다. 2번.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체결했던 그 협정을 폐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이웃집, 우리 집 하나의 벽을 가지고 건물을 함께 건축할 수 있죠. 이걸 맞벽 건축을 하는데요.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함께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해서 건축공사 같이 착공식을 넣고 같이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삐져가지고 건축을 폐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몇십 년이 경과되느냐? 착공신고로부터 20년 지나야 폐지인가 신청하더라도 받아준다. 20년.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 31번. 이것은 462쪽부터 464쪽이 있는데 건축법령상 이행 강제금의 내용입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맞습니다. 공동택의 세대 면적이 60쪽부터 이하인 이행 강제 이하인 경우 그때 그 공동태 세대면 60점부터 이하인 경우 이런 말보다도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60점부터 이하인 건축물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60점부터 이하 이렇게 좀 말을 좀 수정해서 공부해 보시고 그래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60점부터 이하인 소형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위반했습니다. 그때 그 위반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는요. 원칙적인 부과 금액이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 왔다 그러면 100만 원을 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는 좀 고려해 주자 이거죠. 감안해 주자. 너무 콩 많은 주거용 건축물 건축하다가 위반했을 때 냉정하게 그냥 이행 강제금 몽땅 내토라 하면 여러 가지 생존권의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봐주자. 그래서 그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절반까지 속된 말로 깎아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 2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이때 2분의 1까지 이렇게 깎아줄 수 있는 대상은 주거용일 것, 연면적 60점부터 이하일 것, 이 두 가지를 꼭 새겨두세요. 자, 1번은 틀렸는데 매년 1회가 틀렸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행 강제금은
462쪽부터 464페이지 있는데요. 매년 1회씩 그 말 줄이고 그 자리에다가 1년에 2회 내포면에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이렇게 수정하면 돼요. 반복부가 쉽다는 거. 그래, 1년에 2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지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그 이행강점을 반복 부과하시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소유자가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할 것만 1년 이내 그 농지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장수 구청장이 6개월 내 농지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농지가에게 20%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1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점 부과할 수는 매년 1회씩 반복 부과 징수하지만 건축법상 이행강점 부과할 수는 바로 1년에 2회 내보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정한 그 횟수만큼 반복 부과 징수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3번 이 허가권자는 그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받았건만 그 받고 나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확률 부과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해서 바로 끝냈어요. 그랬다면 새로운 이행확률 부과는 마지막에 즉시 중지된다. 새로운 이행확률 부과 거기다 줄 것이고 마지막에 즉시 중지된다. 그런데 이미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은 거기다 줄 거예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거기다 줄 것이고 징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징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이 신축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영리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택의 세대수 5세대 이상 증가시킨 위반자들, 이런 자들, 또 다가구택의 가구수를 5개 이상, 5가구 이상으로 또 증가시킨 이런 위반자들은 허가권자께서 이행강제 부과를 할 때에 더 세게 가중 부과하도록 법에서 행합니다. 2분의 1까지 그 말을 줘버리고, 2분의 1을 줘버리고, 100분의 100까지. 그래. 계산해 보니까 이행강제 500만 원 왔다면 500만 원의 꽃배기인 바로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100에 100. 이게 가중에 따다 붙이고 가중 정도가 세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 우리가 이 건축법상 보통 3층 이상부터는 건축가 대상인데 허가받아야 할 것을 허가 안 받고 턱 3층짜리 건축물 건축해놨다 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 건축했던 위반자 바로 잡아갑니다. 검찰에서 잡아다가 법원에 딱 기소합니다. 판사가 바로 형벌을 내리죠. 바로 징역 1년을 선고해서 감옥에 딱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서 벌금만 선고해서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 알고 봤더니 목수였는데 이분이 바로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뇌를 다쳐서 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의식적으로 남도 그 건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턱 몇 달에 거쳐서 3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해 놨다 합시다. 그러면 그건 위반 건축물이니까 일단 잡히면은 그와 같이 아까 징역을 갈 수 있고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서 징역 선고하면 감옥 가야 되죠. 아니면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선고하면 벌금 내면 되는 것이죠. 이때 그렇게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1000만을 냈다 합시다. 그런데 위반된 건축물은 3층짜리에 그대로 있다. 그때 그대로 나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죠. 1000만을 벌금 냈다고 해서 바로 위반 건축물 그대로 나누면 안 되죠. 그때 그 위반 건축물은 그 제게 허가권자가
바로 특별자치시장이다, 특별자치도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이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 그거 언제까지 이 방을 칩니까? 철거하세요라고 시문을 내립니다. 그때 그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자면 별도로 이행강점을 1년에 이행에 보면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점하고 이 벌금 같은 행정행벌은 전혀 별개로서 바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 그래 5번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 도자로 수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없다가 틀렸습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집행벌이를 하고요. 벌금은 행정형벌을 합니다. 이 양자는 별개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32번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